안녕하세요, 조은주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마인드 파워로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는 조성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인드 파워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조성희라고 하고요. 지금 한국에서는 10년 동안 마인드 파워 전문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아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네. 계세요. 네. 오늘 빨간색 너무 잘 어울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 파워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파워를. 정렬의 파워. 아,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네. 그 예전에 전 세계적으로 정말 그 화제가 됐던 책이죠. 네. 그 시크릿이라고. 그 책의 주인공이랑 굉장히 특별한 관계라고요. 아, 네네. 네. 호주의 어떤 논다번이라는 여자가 전 세계에 성공한 사람들을 봤더니 그 비밀을 알고 있었다. 아. 공통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 이 성공한 사람들은 뭔가 비밀을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시크릿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네. 거기서 많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티처들이 나왔습니다. 그 티처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오래되고 마스터로 이제 통하는 사람이 밥 프록터라는 남자거든요. 네. 이 사람이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주인공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네. 이 밥 프록터의 한국의 유일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저입니다. 아, 유일한? 네. 오, 어떻게 그렇게 예, 네. 인연이 된 건가요? 아, 네. 제가 워낙 이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쪽에 원조격을 찾다 보니 저는 원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우리 자기계발서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근데 자기계발서에 성경책만큼 팔린 책이 Think and Grow Rich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 저자가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인데 이 나폴레옹 힐의 그 유일한 계승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계승자인 밥 프록터가 원조격인 거죠. 살아있는 원조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람한테 가서 교육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교육을 받게 됐고 그래서 한국어로 제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지금은 한국에서 네. 있습니다. 오,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지금도 네.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네. 해외에서도 네. 지금 마인드 파워를 전파하고 계신데 네.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이지 않는 정보이잖아요. 이 정보를 어떤 식으로 전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책으로 전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책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책이 지금 한국어로는 4권이 있고 네. 중국어로 1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전해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워크숍을 통해서 전해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칼럼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유로 저널이라는 칼럼이 있었는데 거기서 단독 칼럼으로도 계속 이제 연재가 됐었고요.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을 통해서도 이렇게 교육 컨텐츠를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할 수 있을지를 도움을 주는 방법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지는 많이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마인드 파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네. 이 마인드 파워를 지금 전파하고 네. 계신데 네. 오늘 저희가 그 마인드 파워의 그 시크릿 네. 좀 알 수 있는 건가요? 오늘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됐으면 네, 여러분들 좋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이 일을 어떤 계기로 시작하시게 되셨나요? 22살 때 가장 인생에서 좀 힘든 시기를 겪을 때 그때 결심을 했었던 것이 있는데 30살에 제가 원했던 것들을 다 이뤘습니다. 그런데 네. 그 비결은 무엇이었냐면 제가 마인드를 공부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인드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되네. 그래서 30살에 다 이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네. 당시에. 제 캐파로는 전혀 들어갈 수 없었던 그 미국 대기업을 들어가서 그 대기업에서 조직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로는 제 마음에 뭔가 딱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2%가 약간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 거죠.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은 무엇인가. 네. 이런 마인드 파워에 대해서 막 전달을 해줄 때 제 눈이 빛이 나고 제 심장이 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이 직업을 선택하고 전향을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 회사를 떠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좀 결단이 필요했었고요. 그래서 그 결단 덕분에 지금에 제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그런 힘도 네. 결국 마인드 힘에서 나온 거네요. 그렇죠. 네. 그때는 정말 많이 힘든 결정이었지만 지금은 네. 그때 만약에 이걸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런 지금의 행복한 삶은 살 수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네. 많은 분들에게 마인드 네. 파워를 네. 네.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제가 되게 감명을 많이 받았던 게 제가 그 대표님께 쓰신 책들을 네. 좀 봤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그 자전적인 에세이 네. 여기 어둠의 딸 태양 앞에 서다라는 네, 네, 네. 책을 읽고 굉장히 가슴이 많이 아팠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가장 좀 많이 이렇게 힘들었던 건 어떤 게? 네, 어둠의 딸 태양 앞에서 다 이렇게 나오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누가 어둠의 딸이냐 네.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고 네. 또 저희 보시면 등이 나오잖아요. 네. 저 등이 누구의 등이냐 이런 질문도 하셨는데 네. 누구의 등이 내 등이지 누구의 이렇게 그랬는데 네. 제일 힘들었던 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지금 힘들어도 희망이 없으면 굉장히 네. 더 아프잖아요. 그렇죠. 암흑이죠. 네. 앞이 깜깜한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 가장 힘들었고, 그리고 이리 가도 어둠이고, 저리 가도 어둠일 거라는 그런 희망이 없음? 이것이 가장 길을 잃은 느낌? 이것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힘들었던 걸 굉장히 이제 잘 극복하셨으니까. 네. 네.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네. 이게 이제 사람이 변화를 할 때 딱 두 가지의 계기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고통. 아주 밑바닥에서 느끼는 고통. 고통이 있어야 사람은 간절해진다고 하죠. 그때부터 사실 변화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동기. 내가 이제 성공하고자 하는 아니면 성장하고자 하는 더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동기인데요. 저는 첫 번째에 해당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365일 술 마셨던 것 같아요. 네. 네. 365일 정말 성공적으로 술 마셨습니다. 아주 끝까지 네. 끝까지 달렸었는데 그때 이제 계속 피하려고 했었던 현실을 정말 직시한 거죠. 그리고 내가 그럼 지금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내가 뭘 하면은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영어를 일단 잘해보자. 그래서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가장 영어밖에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어를 잘하자. 그리고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어떤 저한테는 삶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러면 저보다 더 고통스러운 어떤 사람들은 없었을까? 저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사람들의 어떤 자서전 있죠? 네네. 그런 자서전을 읽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계발서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친 듯이 읽다가 보니까 책이 막 걸레가 된 책들도 있었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저한테는 사실 그게 내적인 오아시스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은 느낌이었고 그래서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극복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은 책 중에 정말 좀 추천하고 싶다 이런 책이 있나요? 저는 잠재의식 쪽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조셉 머피 역사님께서 쓰신 잠재의식의 힘이라는 책, 그 책도 정말 미친 듯이 읽었었지만 제가 지금 저희 사무실에 있어서 이 책을 가져왔는데 이 책 보시면 너덜너덜하죠? 너덜너덜한데? 네, 거의 걸레가 정말 됐습니다. 많이 읽으셨나 봐요. 네, 네. 많이 읽은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스터디를 한 거죠.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 이게 지금 안에 보면은 네. 정말 이렇게 거의 네. 공부하듯이 이렇게 읽으셨네요. 네. 저는 정말 저에게 어떤 오아시스 같은 책들은 거의 미친 듯이 반복해서 읽습니다. 그러면 먹어버린다라는 표현을 하죠. 세포 속에 쑥쑥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세포에 체화될 때까지 먹습니다. 어떤 책을 읽었을 때 그게 나한테 정말로 가슴에 와닿는 책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반복해서 계속 보시면 그게 바로 내 것이 되거든요. 근데 보기만 하면 안 돼요. 그걸 실천을 해야 되겠죠. 네. 그 실천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네. 보시는 이렇게 시청자 중에서도 네. 굉장히 요즘 뭐 경제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잖아요. 네네, 네. 그쵸. 그 어려움을 또 극복했던 인생 선배로서 이런 말은 좀 해주고 싶다. 뭐 이런 좀 조언이 있을까요? 저도 가난했고 그리고 정말 제 자신을 좀 자학했고 그리고 굉장히 찌질이였고 찌질이 중에서 정말 최고봉이었던 것 같아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네. 그래 보이죠. 지금은 그런 거 같죠. 예전에 술집에서 만났으면 그런 얘기가 안 나왔을 거예요. 매일 술 마시다 방황하듯이. 네.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22살 때 항상 문제만 보이는 거죠. 제 자신이 아프고 힘든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인생에서 힘든 사람이라고 나를 계속 바라보면요, 인생은 계속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서 그 집중을 바꾸려면 질문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럼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는 목표라고 하죠. 내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길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하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서 거기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시는 게 지금 내가 현재를 바꿀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인드 파워를 공부하기 전에는 이걸 못 느꼈었는데 언제는 안 좋게 보는 그런 자아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 마인드를 공부하게 되면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